끝내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한 북한과 미국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. 하지만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. 이런 가운데 건축을 전공을 한 대학 교수는 30년 전부터 구상해온 민족화합의 장을 실현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. 구준회 기자입니다. 서원대학교 건축학과 황태주 교수는 수십 년 동안 애지중지 보관해온 자료가 있습니다. 판문점 주변에 남북이 함께 이용할 경기장과 호텔, 국제회의장 등 6가지 시설을 짓는 설계도입니다. 대학원생이던 1990년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를 제안하며 만든 판문점 민족화합의 장이란 작품입니다. 당시만 해도 파격적 내용의 이 작품은 그해 건축 분야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건축대전 대상을 차지합니다. 거의 대부분 그 우리의 주거 문제라든가 환경에 대한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 한 작품도 없었습니다. 아무도 생각지 않았었던 거죠. 60여 년간 분단의 상징이던 판문점은 지난해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며 평화의 장소로 새롭게 주목받았습니다. 남과 북, 북미 간 역사적 장면을 지켜본 황 교수는 옛 설계도를 떠올리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. 저런 시설이 우리가 진지하게 만약에 갖추고 있었다면 뭐 회담이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. 다행히 1차 남북회담 후 비무장지대 일대 평화지대 건설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. 늦었지만 남북교류를 촉진할 자신의 구상이 실현돼 평화통일을 앞당기길 고대하고 있습니다. 공간과 장이 형성된다면 북한 도시와 건축을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30년 전 젊은 건축학도가 그렸던 남북교류와 평화라는 우리 모두의 오랜 꿈이 성큼 다가오길 기원해봅니다.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.